쇼쇼쇼 쏘시입니다. 여러분 안녕하세요, 쏘시입니다. 요새 진짜 너무 더운 것 같아요. 저희 아버지도 지금 이 더위 속에서 일하고 계시고 또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계셔서 이런 말 안 드리려고 했는데 진짜 더워서 미칠 것 같아요. 특히 촬영할 때 땀 때문에 땀띠가 났는지 막 간지럽고 빨개지고 난리가 났습니다. 진짜 촬영하는 게 무섭더라고요. 그래서 이 더위를 이기면서 촬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걸 준비했습니다. 와, 바로 베스킨라빈스에서 제일 큰 사이즈의 하프 갤런 1238g, 약 1.2kg 정도입니다. 제가 다 먹어보려고 하는데 살면서 아이스크림을 이렇게 많이 먹어본 적이 없어서 저도 다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더운 만큼 왠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2,000원을 더 내면은 이 카카오 파우치를 살 수 있다고 해서 이것도 사왔습니다. 이거 먼저 뜯어볼게요. 제가 쓰기에는 좀 그렇지만 뭐 귀여운 것 같아요. 아이스크림이 녹을 것 같습니다. 빨리 먹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열어볼게요. 일단 새로 나온 맛 3가지. 웰컴 투 더 정글,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2, 우유에 빠진 딸기,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제가 좋아하는 거. 그린티, 엄마는 외계인, 아몬드 봉봉. 자,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몬드 봉봉. 저는 달고 뭔가 고소한 견과류가 들어간 걸 좋아합니다. 오, 맛있어요. 그 다음에 이건 뭘까요? 엄마는 외계인. 역시 달고 바삭한 과자, 맛있습니다. 이건 딱 봐도 그린티. 맛있어요. 숟가락을 바꿔야겠습니다. 자, 그 다음은 요거. 여기 아마 웰컴 투 더 정글? 맞는 것 같아요. 웰컴 투 더 정글. 왜 이름을 이렇게 졌는지 모르겠는데 제 취향은 아닌 것 같아요. 자, 그 다음에 이게 솜사탕인가?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? 우유에 빠진 딸기입니다. 이게 맛이 진짜 우유랑 딸기랑 같이 먹는 느낌이에요. 좀 고급스러운 딸기 들어간 아이스크림.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은 안 보이네요. 아, 진짜 아몬드 봉봉은 진짜 너무 맛있는 것 같아요. 와,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으니까 더위를 잊었습니다. 지금 앞에 뜨거운 조명이 있는데도 하나도 안 더워요. 땀도 안 나는 것 같아요. 여러분도 더우신데 한 입 드시라고 하면 화내시겠죠? 아무래도 이게 이상한 나라의 솜사탕 2인 것 같아요. 맛은 잘 모르겠어요. 그냥 아몬드 봉봉이랑 엄마는 외계인 그린티, 제가 좋아하는 게 최고입니다.
이 먹을수록 지금 뭔가 체온이 내려간 것 같아요. 으슬으슬해질 것 같은 느낌? 와 진짜 조금 남았는데 제가 한 입에 다 넣어버리고 싶네요. 안 되겠네요. 저는 행복한 거예요, 진짜. 더운데, 이렇게 아이스크림으로 더위를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 참 행복한 겁니다. 아주 행복하게 웃으면서 나머지, 어? 이 아이스크림 국물을 그리고 조금 남은 아이스크림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 행복하다. 와, 와 안 되겠다. 여러분 이제 국물만 남았습니다. 이제 한 번만 더 먹으면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. 일단 시간은 치킨 먹을 때보다 확실히 빨리 먹었는데 그 빨리 먹은 만큼 빨리 배불러져서 좀 힘드네요. 그래도 베스킨라빈스 가장 큰 사이즈의 하프갤런 약 1.2kg 아이스크림 먹기에 성공을 했습니다. 여러분 이 무더위 속에서 너무나 고생이 많으십니다. 남은 여름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게 즐겁게 보내시고 저 또한 이 더운 날씨보다 더욱더 뜨거운 열정을 갖고 쉬지 않고 여러분들께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욱더 재밌고 좋은 모습으로 찾아뵐게요. 그럼 안녕. 안녕.